네, 저희 BTV 대구 방송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을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컬 최첨단 미래산업학교로 도약하고 있는 영남 공업고등학교를 취재해봤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남공업고등학교는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뛰어넘어 최첨단 미래 산업학교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우리 영남공업고등학교는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학과 구조를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최첨단 산업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섬유산업의 역군을 배출해냈던 영남공업고등학교 섬유공학과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디자인 교육을 접목한 스마트 패션 콘텐츠과로 거듭났습니다. 글로벌한 섬유 패션 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실무와 전문 지식을 습득해 텍스타일 디자인 제작은 물론 스타일링에서 유통, 개인별 창업에 이르기까지 수준별 학습을 제공합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고객의 취향, 체형, 스타일 선호도에 맞춤형 의류를 제작할 수 있고요. 디자인의 초안 작성부터 패턴 만들기, 원단 자르기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 의류의 제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되고 있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기존 전자기계과와 자동화기계과를 스마트 융합 제어과로 재편했습니다.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면서 로봇 분야 스마트 팩토리 중심 학과로 탈바꿈했습니다. The Smart Convergence Control Department is a department that trains technical talent need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education on robots,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intenance, 3D printing and FM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demand due to the automation processes. And I will learn new technologies necessary for the future industrial society and become a global talent who can advance into the world at Yeongnam Technical High School. 수성구 유일의 특성화고인 영남공업고등학교는 수성 알파시티, 수성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직업교육을 함께 추진합니다. 경북대학교와 영남이공대학교, 대구디지털진흥원과 대경 ICT 산업협회 등이 이 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성구청에서는 저희 수성구의 영남구 특성화고등학교인 영남고등학교에 많은 지역 학생들이 정주해서 취업하고 그다음 디지털진흥원이나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남아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영남공업고등학교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산업을 견인할 소프트웨어과를 신설하고 반도체 전자과와 배터리 전기과로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남공업고등학교는 프로젝트 수업, 캡스톤 디자인,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과 같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1인 1 디지털 기기를 지급해 AI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운영하는 등 미래 역량을 갖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